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오늘 아주 재미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네네. 뭐 저희가 뭐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했지만 인터페이스마다 기본 기능에 충실한 인터페이스가 있는가 하면은 되게 독특한 어떤 옵셔널한 기능이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도 있었고, 그죠. 그 독특한 기능이 좀 선을 넘어가지고 약간 기본 기능은 조금 애매한데, 그죠. 그 기능이 그걸 좀 잡아먹어가지고 좀 추천해드리기 좀 별로였던 모델들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있었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레코딩 쪽에서는 굉장히 둘 다 많은 뭐 경험과 그런 다뤄본 그런 기여들을 가지고 있지만 스트리밍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이렇게 좀 약하기 때문에 네네. 스트리밍 쪽에서는 저희가 뭐 좀 미진하게 더 좋은 기능이 있는데도 설명을 제대로 못 해드린 그런 기여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리뷰를 했었는데 오늘도 좀 스트리밍 전용 인터페이스라 저희가 아 이거 우리가 또 기능을 또 잘못 뭔가 인지하거나 혹은 여기서 되게 이게 좋은 기능인데 이걸 전달 못 해드리면 어떡하나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것저것 만져본 결과 아 이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그래도 이해를 해가지고 요걸 오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루프백이라는 기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워낙에 뭐 필수적인 기능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는 사실 뭐 루프백을 단순히 스트리밍 뭐 용으로 쓴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인 사운드 캡처용으로 그냥 활용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예전에 그 PC 안에 있는 자체 앱 같은 거 있죠. 곰 녹음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아시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운드 샘플을 따는 거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좋은 컨버터를 이용해서 굉장히 고급 사운드를 그렇죠. 캡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루프백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컴퓨터 안에서 나오는 소리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크로도 이제 보컬 녹음을 하면서 그렇죠. 어디서 뭐 반주를 틀 수도 있고 그게 그렇죠. 이제 뭐 사이트 뭐 유튜브 스트리밍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음원 파일을 트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사운드 내가 듣고 있는 이 전체 사운드를 한꺼번에 방송으로 보내면서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을 하다가 내가 그 지금 쓰고 있는 이 세팅에서 마이크를 뮤트하면 나가는 소리에서도 마이크가 뮤트되고 그죠. 이런 전체적인 사운드 하나의 통합된 사운드를 송출하고 그걸 내가 이제 모니터하고 이러기 위해서 루프백이라는 기능이 필요한 건데 결국엔 루프백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컴퓨터 아웃풋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소리들을 다시 인풋으로 집어넣는 개념이다. 그래서 루프백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루프백이 두 개가 있다. 그럼 이건 과연 뭘까? 루프백 두 개가 왜 필요해?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네. 여러분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 모르죠. 근데 이제 아까 네. 이제 형님께서 네. 뭐 그 제가 왜 필요할까요? 라고 던진 게 보통은 네. 우리가 루프백이 기능이 하나만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활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PC상에서 나는 모든 출력들을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듣고 뭐 그 안에서 마이크도 컨트롤하고 뭐 나오고 있는 뭐 음원 파일이 됐든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음원을 틀었던 이런 것들을 다 밸런스를 조정하는 건데 그럼 루프백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죠. 두 개인 이유가 인형이 알아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세팅값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맨날 똑같은 게임 방송, 똑같은 스트리밍 뭐 볼륨에다가 똑같은 뭐 게임 볼륨, 똑같은 나의 목소리 톤 막 이런 세팅이 딱 정해져 있었고 하나의 포맷만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세팅값을 가지고 루프백을 돌리면 되지만 내가 그걸 하다가 애초에 다른 방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를 노래 원래는 내가 말을 하던 마이크를 노래용으로 쓴다든가. 그리고 내가 트는 뭐 그게 유튜브 스트리밍이었는데 언젠 뭐는 이제 갖고 와 가지고 내가 여기 뭐 피아노를 연결한 거를 뭐 쓴다든가 뭐 이런 뭐 인풋의 설정이라든가 볼륨의 양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펙터의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방송을 만약에 두 가지 포맷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포맷 한 가지 포맷 이것들을 이제 세팅을 따로 해놓으면은 내가 오늘은 게임 방송이야 그러면 1번 루프백 해가지고 그 세팅값 그대로 빡 방송하고 그 다음에 이번 내가 무슨 라이브 노래를 하는 방송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 루프백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세팅값을 그대로 바로바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 실제로 그 노래 방송 하시는 분들 평소 이제 소통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할 때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감사합니다 이런 말할 때는 드라이 소스가 나가야겠죠. 근데 이제 아 그럼 신청부 받았으니까 노래 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누르면 바뀌어서 공간계가 싹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믹스 컨트롤러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런 전용 믹서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믹서에서 어떤 하나의 모드를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텐데 나머지 소스들이 그냥 똑같아. 마이크도 똑같고 마이크에서 내가 리버브를 껐다 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이 루프백 자체에서 루프백 1번에는
이 마이크 리버브가 설정이 되어 있고 2번은 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네네. 한 다음에 해주시면은 이 모니터도 바꾸실 수 있고 예를 들면 모니터가 바뀌지 않더라도 메인 모니터는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데 루프백이 그 이제 저기 인풋을 더하게 되면 루프백 채널이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그 생성을 루프백 1번이랑 루프백 2번을 동시에 트랙을 만들어 놓고 인풋을 딱 받으면은 나한테 지금 모니터 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달라 파형이. 그러니까 각각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파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귀에는 지금 그 메인으로 설정을 해 놓은 그 플레이백 유튜브 스트림이 들리는데 루프백 1번에는 그 볼륨량을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놓고 이번에는 내려놨다. 그럼 동시에 이게 녹음을 받고 있으면 하나의 녹음이 받아지고 하나의 녹음이 안 받아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조금 다채롭게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렇게까지 쓸 일이 있겠냐만 어쨌든 그만큼 강력한 툴을 제공한다 정도의 기능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뭐 노래 방송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는 좀 편하지 않겠는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래서 루프백이 그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이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터페이스가 뭔지 얘기도 안 하고 루프백 두 개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했는데 이 인터페이스는 루프백 두 개가 메인인 네, 프리소너스의 놓쳤죠. 레벌레이터 네. IO24라는 모델입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스펙 버즈비 사이트입니다. 네. 자, 버즈비 사이트에서 31만 3천 원을 판매 중이네요. 온라인 방송용 루프백 두 채널 탑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USB-C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온보드 루프백 믹서 이펙터 스트림 믹스 모드 탑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송을 위해 태어났다. 으흠. 자, 레코딩과 스트리밍 두 환경 모드를 위해서 설계된 유일한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온보드 프로세싱이라는 게 이제 CPU, 컴퓨터 CPU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이 안에서 CPU를 잡아먹지 않고 그쵸? 네, 프로세싱이 된다라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언제든 준비된 막강한 두 개의 루프백 이렇게 되어 있네요. 루프백의 믹서를 사용하면 스트리밍 라이브 공연에 백킹 트랙을 추가하거나 줌 화상에 연결된 참여자의 목소리를 팟캐스트에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루프백이 두 개여서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루프백은 이렇게 쓰는 원래,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되는 거죠. 루프백 네, 원래 루프백이,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PC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그 소리는 바로 그게 전체가 송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스트림 믹스 모드입니다. 뭐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아날로그 입력, 루프백 채널, 리버브 등 다양한 이펙트와 함께 믹스된 사운드가 USB로 직접 라우팅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기 나와있죠. 온보드는 기기 자체에서의 프로세싱을 의미한다. 컴퓨터 리소스를 활용하지 않아 빠르고 정확한 프로세싱이 가능. 그리고 컴퓨터의 스펙이나 뭐 그런 사양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다는 그죠? 장점이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프리앰프들. 그리고 고해상도 레벨미터. 생긴 게 꽤나 좀 멋있게 생겼어요. 네. 예뻐요. 여기 시창 조그맣긴 한데 해상도가 굉장히 그죠? 좋습니다. 네. 되게 이쁘게 돼 있죠. 레벨미터도 아주 작지만 되게 잘 보이는 음흠. 그런 레벨미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제어가 가능해요. 리모트 컨트롤, iOS, 뭐 윈도우, 안드로이드, 태블릿 뭐 이런 거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니까. 요즘 뭐 어플리케이션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이런 거 나오고 편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거 안 하게 된다? 그걸 안 해 버릇했던 사람들은 맞아. 있구나 하고 안 해. 그냥 있는 기능 쓰고 그냥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그러니까. 뭐 사실 저거 진짜 하면 진짜 되게 좋은 진짜 거 많을 텐데 이렇게 싹싹 하면서 안 해. 안 해. 우리 막 악기를 사도 뭐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데 가고 뭐 다운 받고 막 이런 거 진짜 뭐 맘 먹고 할 때나 몇 번 하지. 그거를 해서. 일상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내가 만들어 갖고 그러니까 그거 쓰는 거지. 그러니까 거지. 이게 처음부터 그 들은 버릇이 쉽게 안 바뀌는 거야. 뭔 프리셋을 쓰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쓰지 뭐 이러면서 이걸. 자, 쓸데없는 얘기 잠깐 했는데 자, 제로 레이턴시 커스텀 모니터 믹스 뭐 이런 스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러그인들 제공해 주는 게 아주 좋아요. 플러그인들을 제공해 주고요. 기술 사양을 보면 20에서 2만까지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설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가 따로 안 나와 있어 갖고 여기 이제 192까지는 안 되고 샘플레이트는 96까지 네. 지원이 됩니다. 비트레이트는 24비트.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컴퓨터 다이나믹 레인지가 105 이렇게 네, 뭐 나쁘지 않죠. 뭐 무난하죠. 네. 저 정도면 뭐 네. 웬만한 100만 넘으면 합니다. 사실 그냥 들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피지컬까지 확인을 해봤고 1kg가 안 나가네요. 900g입니다. 900g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아, 드디어. 아까 계지? 네. 뭐 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 받고 네. 외관 보고 올게요. 네. 자, 지금 여기 전원 켜지는 거 보이시죠? 네, 전원이 되게 예쁘게. 그렇습니다. 네. 엄청 시창이 작은데 굉장히 해상도가 고해상도에 선명한. 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레벨 미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풋 1, 2 그리고 여기 1, 2를 이렇게 옮겨 다니실 수 있는데 1에서 이렇게 요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항목을 이동해 다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레벨 조정해 주실 수 있고 48V도 여기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로우컷을 또 켜주고 꺼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뮤트 있고요. 그리고 옆면에 이런 식으로 비대칭 이렇게 뒤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그런 모양으로 네. 생겼습니다. 뒤쪽에 네, 여기에 USB 단자 그리고 미디 인아웃과 메인 아웃풋 헤드폰 단자 있습니다. 네. 자, 외관까지 보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패널을 살펴볼게요. 네네. 이게 아니지, 이거는 모바비 패널이고. 네. 정신 살짝 났죠? 네. 자, 유니버셜 컨트롤 이렇게 있잖아요. 유니버셜 컨트롤을 보면은 여기 밑에 악기가 이렇게 뜨거든요. 맞아요. 그럼 그 악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컨트롤 패널이 뜨게 됩니다. 이거는 컨트롤 되게 컨트롤 화려하게 패널... 생겼죠? 네. 그 이때까지 저기 풀소노스 거 중에서 어? 이 새끼 아니야 이거? 자, 컨트롤 패널입니다. 컨트롤 패널이에요. 컨트롤 패널 일본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48V로 팬텀 파워 키워가지고 켜가지고 컨덴서 잡아놨고요. 네네. 이번 채널에는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팬텀 파워 없이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뭐 사운드의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믹서를 보면은 여기 이제 스트림 믹서 아까 봤던 뭐 메인아웃이야 메인아웃이랑 뭐 폰이랑 블렌드랑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믹서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메인 맞아요. 메인에서는 이제 뭐 플레이백과 뭐 루프백 원투 볼륨 이런 것들을 정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리버브 양 같은 것도 메인에서 이제 정해갖고 우리가 뭐 레코딩을 할 때 네. 이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아. 레코딩 모드. 네. 그 다음에 루프백 1에 가면 루프백 1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루프백 1에서의 각각의 마이크 볼륨 그리고 플레이백을 얼마나 받게 될지, 그리고 루프백 2, 루프백 각각 1, 2의 볼륨들 여기서 또 조정해 주실 수 있고, 루프백 2에 가게 되면은 아. 루프백 2는 플레이백을 아예 제로로 해놨죠. 이러면 루프백 2를 설정을 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그 재생되는 것들이 아예 모니터가 안 됩니다. 루프백 2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두 개를 할 수 있다는 거. 편하네요. 네, 그렇죠. 확실히 편합니다. 요걸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이것저것 클릭하고 살펴보면서 실제 활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활용편이 기대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방구선 미션은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